뉴 파일을 하겠습니다. 뉴 파일로 이번에는 코코아 클래스 iOS 소스에 코코아 클래스를 선택하시고요. Next를 해서 UI 뷰 컨트롤러가 아니라 UI 테이블 뷰 컨트롤러의 서브클래스로 브랜치 리스트 뷰 컨트롤러라는 이름으로 클래스를 하나 만들고요. 네, 이 클래스가 지점의 목록을 보여주는 테이블 뷰의 관리자가 될 거고요. 그리고 new 파일로 이번에도 코코아 터치 똑같은 테이블 뷰를 썼었죠, 우리. 그래서 이름을 서비스 리스트 뷰 컨트롤러라고 주겠습니다. 그리고 미팅 룸 리스트 뷰 컨트롤러는 그대로 쓰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브랜치 리스트 뷰 컨트롤러에서 보면요. Number of sections in table view에는 우리가 하나의 섹션, return 1을 하겠습니다. Let row count는 앞서 만들었던 데이터 센터를 접근할 수 있죠. 데이터 센터에 브랜치들의 개수만큼의 로우를 만들어 달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테이블 뷰에 셀프 라이트 인덱스 패스, 네, 이게 실제로 셀을 구성하는 부분이죠. 리유저 아이덴티파이어를 뭐라고 할 거냐면요, 브랜치 셀이라고 할 겁니다. 셀마다 디자인이 있을 거고, 재사용할 때의 기준점이 되는 아이덴티파이어를 브랜치 표시를 위한 셀이다 라고 저렇게 명확하게 이름을 주는 게 좋죠. Let의 브랜치, 이번 셀에 표시할 브랜치는 데이터 센터의 브랜치들 중에서 인덱스 패스, 매개변수로 넘어온 인덱스 패스의 로우 번째에 있는 아이템을 이번 셀에 표시할 거고, 셀의 텍스트 레이블의 텍스트에는 그 브랜치의 이름이 들어갈 겁니다. 이름이 문자이니까 바로 들어갈 수 있죠. 여기서 텍스트 필드에는 옵셔널을 해줘야 됩니다. 자, 이대로 실행을 해보면 좋겠지만요. 실행하려면 우리가 스토리보드에서 좀 작업해야 될게 있죠. 먼저 맨 앞쪽에 있는 root view 컨트롤러를 선택해서요. 얘, 이 테이블 뷰가 브랜치 리스트 뷰 컨트롤러여야 합니다. 그렇죠? 네, 저렇게 브랜치 리스트 뷰 컨트롤러라고 하고, 아까 우리 셀 아이덴티파이어 지정했던 거 기억나시죠? 브랜치 셀. 이렇게 해서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할까요? 실행. 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저렇게 브랜치 지점의 목록이 나왔습니다. 이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면 다음 뷰로, 일단 넘어오네요. 그죠? 넘어오지만 아무런 일은 벌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다음 서비스, 이 테이블 뷰는 서비스 리스트 뷰 컨트롤러고, 이왕 여기에 온거셀 이름도 정해 주도록 하죠. 서비스 셀입니다. 저 셀의 이름은, 저 셀의 재사용 기준은 서비스 셀이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모든 데이터 센터에 다 접근할 필요가 없죠, 여기에서는. 여기에서는 하나의 브랜치에 대한 정보, 하나의 브랜치에서 제공 가능한 서비스라서, 여기에서는 변수로 브랜치. 옵셔널입니다.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니 일이 넘어오는 그런 사고겠지만, 그런 사고가 벌어질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옵셔널을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Number of Section에서는 1을 리턴하겠습니다. Row Count를 이번에도 만들어야 됩니다. Row Count 브랜치의 서비스들의 카운트입니다. 여기에서 Row Count를 넘겨주고요. 자, 이렇게 하면 에러가 나요. 어떤 에러냐? 옵셔널과 관련된 에러입니다. 느낌표를 쓰라고 해요. 저기에서 브랜치도 옵셔널이고 서비스도 옵셔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카운트를 얻어내는 거니까 이것도 당연히 옵셔널이겠죠.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느낌표를 쓰는 건 좋지 않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if let을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if let을 써서 만약에 카운트가 있다면 그 카운트를 리턴하는 거고, 아니라면 0을 리턴해야겠죠. 이런 경우라면 if let을 쓰는 것보다 차라리 guard let을 쓰는 게 나을 겁니다. 예외적인 상황을 처리해주고, 예외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상위 블럭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if let처럼 특정 상황 내에서만 구현하도록 하는 것보다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을 필터 아웃 해버리고 편하게 사용하고 싶은 경우, 그럴 때 guard let else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실제 셀에 표시할 내용은, 그러니까 이 위쪽에 하나의 브랜치가 정상적으로 넘어왔다는 전제하에 우리가
테이블뷰 셀에 표시할 내용을 적어보면요. 여기에서도 let의 서비스, 이번에 표시할 서비스는 브랜치 서비스의 인덱스 패스의 매개변수로 넣으면 인덱스 패스 예로 번째에 해당하는 애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서비스에 접근하려고 하면 또 이렇게 에러가 납니다. 이번에도 false unwrapping을 하라고 하네요. false unwrapping을 하는 것보다는 if-let이나 gardlet, 이번에도 gardlet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가 없는 경우를 예외 처리해 버리고 셀을 그냥 리턴해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에도 옵셔널이 들어가야 되겠네요. 셀에 텍스트 레이블, 이것도 옵셔널이죠. 텍스트는 서비스에, 네, 여기에서 우리가 확보하는 저 서비스는 옵셔널이 아닙니다. 위에서 가드렛으로 이미 서비스가 없는 경우에는 패스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서비스가 확실히 확보되었다라고 할수 있죠.